동생이 고향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법은 간접화법입니다. 우리는 간접화법을 공부했지요. 알아요? 사자가 불길해요 라고 해요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 사자가 불길하다고 해요 였어요. 이 문장은 평서문, 보통 문장, declarative sentence예요. 오늘 배울 간접화법은 명령문, imperative sentence의 간접화법이에요. 명령문의 간접화법은 어렵지 않아요. 동사의 기본형에서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plus 으라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plus 라고 하다. 쉽죠? 그럼 깎다는 깎으라고 하다. 조심하다는 조심하라고 하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스페셜이 있어요. 바로 주다예요. 주다는 달라고 하다와 주라고 하다로 바꿀 수 있어요. 문장에서 주다가 나한테 주다나 나를 위해서 주다의 의미이면 달라고 하다로 바꿔야 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다의 의미이면 주라고 하다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면 나를 도와주세요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나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요. 그런데 박봄 씨를 도와주세요는 박봄 씨를 도와주라고 했어요로 바꿔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명령문의 문법에는 뭐가 있어요? 으세요, 으십시오가 있죠. 으세요, 으십시오는 으라고 하다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네거티브 명령도 배웠어요. 뭐예요? 네. 뭐뭐지 마세요. 뭐뭐지 마십시오. 네거티브 명령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뭐지 말라고 하다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깎다의 네거티브 명령문 간접화법은 깎지 말라고 하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연습해 볼까요? 다음의 명령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DVD를 가지세요. DVD를 가지라고 했어요. 집에 오세요. 집에 오라고 했어요. 고향으로 보내세요. 고향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어요. 공장을 옮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공장을 옮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식사 30분 후에 복용하세요. 식사 30분 후에 복용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죽만 드세요. 오늘은 죽만 먹으라고 했어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정형외과로 가보세요. 정형외과로 가보라고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반 항공편으로 해주세요. 일반 항공편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박스를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박스를 저울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만 원짜리로 주세요. 만 원짜리로 달라고 했어요. 동생이 고향으로 보내라고 했어요.